이제 실제로 시각장애우에 대한 그 일반인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형태들을 좀 안내를 해주실 강시현 강사님을 모셔서 네,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사실은 13년 전까지만 해도 시각장애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이 나오네요. 교통사고로 이제 실명을 하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정말 갑자기 네, 시각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상실감이 정말 너무너무 컸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 혼자 할 수 있던 일 하나하나 하다못해 마우스 클릭 하나도 이제는 저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늘 도움받아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던 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지금 걱정이 너무 많으시다고 해서 네,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여기 오게 됐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작년 연말에 여기 이나노샘을 통해서 직장인 요리교실을 왔었어요. 그 2회차 교육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몰랐던 요리 몇 가지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혹시 요리하다가 다치거나 불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잘 못해서 요리 재료를 아깝게 망치는 건 아닌가? 막상 만들어놨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이 없다면 어떡하나 이런 하나하나 주저했던 것들, 용기 없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요리교실을 이제 와보면서 여러분 같은 봉사자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극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 소감 말씀을 하실 때 많이들 오실 것 같은데 정말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이 요리교실이 단순히 요리만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삶의 또 하나의 뭔가 빛을 네,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 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우리 저를 소개해 주셨던 선생님께서는 시각장애우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이 있죠. 흔히들 말하는 매님, 장님, 봉사, 또 어떤 분들은 장애자라는 말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어떤 호칭이 제일 올바른 호칭이다 라는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렇죠. 장애인 아니면 장애우가 아닐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이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장애우라는 표현이 생긴 건 사실 장애인을 조금 더 친구처럼 친근하게 우리가 대하자라는 의미에서 생긴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필요 이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식으로 되어버렸냐면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꼭 그 사람의 친구가 돼줘야 하는 뭔가 비주체적인 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들은 장애우라고 불리우는 것을 네, 좋아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앞으로는 장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을 여러분께서 이제 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에도 종류가 있어요. 저처럼 지금 저는 빛도 전혀 구분이 안 되고요. 형체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깜깜해요. 네. 저 같은 사람을 전맹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 시력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시야가 좋으실 수도 있고 시력이 나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형체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그런 유형이 있겠지만 그래도 잔존 시력이 있으신 분들을
시력, 네, 시각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맥 시각장애인이냐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냐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도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네,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민사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평소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분들 앞에 가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강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이제 건네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만 살짝 네, 배려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정맥 시각장애인은 제 앞에서 누군가 인사를 하셔도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 옆에 누가 있는 건지 혹은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네. 근데 나한테 하는 거 아닌데 괜히 아,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 뻘쭘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건네주실 때 살짝 팔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살짝 터치하신 다음에 당신한테 나는 인사를 건네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함께 주시면 네, 상대방도 아 이분이 지금 나한테 인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건네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평소에 대화 나누시거나 하는 거는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다만 눈이 좀 불편할 뿐이지 그 외에 뭐 대화에 대한 화제거리 뭐 안 보이시니까 뭐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색깔이 어떻고 옷차림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왠지 저분이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전혀 네,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뭐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색깔이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 혹시 내 얼굴이 뭔가 묻었는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네,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재미있게 같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정적이 흘러요. 저는 막 열심히 흥분해가지고 뭐 이랬고 저랬고 두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꾸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잠깐 자리를 비우신 거죠. 네, 그랬을 경우에 정말 얼굴이 막 화끈화끈한데 네, 모르고 분명히 그냥 자리를 떠나신 거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막 열변을 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뭐 볼일을 보러 가셔야 되는 자리를 비우셔야 되는 경우에는 시원 씨 제가 지금 잠깐만 저쪽에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다녀오셔서도 그냥 조용히 앉아계시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왔어요 라고 얘기 건네주시면 훨씬 더 대화가 네,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제 명칭,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을 크게 구분하는 두 가지 정맥과 저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인사를 나눌 때 어떻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면 되는지, 또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될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정말 궁금해하실 게 바로 안내. 시각장애인을 모아서 열심히 이제 요리도 보조를 하시다 보면 잠깐 뭐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가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의자에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안내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저희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흔히들 연행당한다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왜냐면 모르시잖아요. 돋보는 싶은데 방법은 모르니까 팔짱을 탁 끼세요. 그래서 질질질질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이제 농담으로 연행당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마음을 담아서 먼저 물어봐주세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경우에 도움 필요하신지 물어봐주시고 오늘 이제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분들과 그러니까 고행을 하실 때는 반복 그분의 앞에 서셔서 팔을 내밀어 주시면 되는데요.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어느 손으로 잡는 게 편한지는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른쪽이 편하세요, 왼쪽이 편하세요 한번 물어봐 주셔도 좋고, 어쨌든 시각장애인분 앞에 반보 정도 네, 나가 서셔서 팔을 내밀어 주시면 시각장애인분이 여러분의 팔꿈치 네, 또는 팔꿈치 살짝 위쪽을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안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팔을 가다가 계단이나 낮은 턱, 아니면 장애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잠깐 멈췄다가 예, 출발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말씀을 해주세요.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 몇 개 있어요. 혹은 잠깐 아래로 내려가는 낮은 턱이 하나 있어요. 라든지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시각장애인 분도 뒤에서 따라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이따가 한번 서로서로 네, 그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향 전환할 때도 그냥 왼쪽으로 꺾어서요. 네, 아니면 화장실 같은 데 가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변기 위치, 휴지 어느 쪽에 있고 휴지통 어느 쪽에 있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된다는 거.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지시대명사, 여기, 저기, 그쪽에, 이쪽에 이런 거 말고 10시 방향에, 정면에, 12시 방향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내해주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의자 네, 안내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너무 이제 친절함이 막 듬뿍 솟아나는 나머지 막 그분을 이렇게 잡아다가 의자에 이렇게 안쪽까지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의자가 뒤로 밀려나거나 해서 넘어지실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내 몸이 아래로 꺼지는 거잖아요. 의자에 앉으려면 그러면 당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의자 앞에 가셔서 시각장애인분 손을 잡고 의자의 등받이를 딱 만지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인 분이 의자 모양이나 등받이 위치 이런 걸 확인을 하시고 편하게 네, 자리에 앉으실 거니까 그 부분도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식사 쪽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리교실에서 같이 요리하신 다음에 당연히 먹어봐야 되겠죠. 저도 그때 요리하고 나서 강사다 선생님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와구와구. 네, 어찌나 맛있는지 네, 평소보다 정말 더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식사를 도와드려야 될까. 그냥 앞에 밥 있고 국 있고 그 앞에 반찬 있고 보통 그런 식이잖아요. 수저 있고 물 있고. 그러면 뜨거운 게 있을 때는 미리 몇 시 방향에 지금 뜨거운 게 있으니까 조심해라. 혹은 물컵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쳐서 넘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 미리 만져보게 해주시거나 네, 위치를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시각장애인이 수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렇게 들게끔 하셔가지고 그 손을 잡아서 시계 방향으로든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든 이쪽 몇 시에는 김치, 이쪽에는 그 다음에 무슨 닭고기 이런 식으로 시간 방향으로 무엇이 있다 젓가락으로 직접 그 그릇을 터치해 볼 수 있게 네, 해주시면 충분히 네, 잘 드세요.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고기도 발라줘야 되고 음식도 숟가락에다 올려줘야 되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시각장애인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생선도 알아서 잘 가시까지 발라서 드신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식 혹시나 만약에 이제 앞접시 같은데 덜어서 먹어야 될 음식들이 있으면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거 음식이 그냥 놓고 먹기에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앞접시에 덜어서 줄게요 라고 얘기하시고 어느 쪽에 놨다 까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식신을 아마 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내가 아직까지 조금 걱정도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심장에 처음 만났는데 혹시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잘 도와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분들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봉사하시는 건데 봉사에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우리 요리교실은 안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시각장애인 요리교실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보조인이 봉사자분이 다 해요. 네. 뭐 배합도 다 해주고요. 재료 다 놓는 것도 다 해주고요. 처음에 듣기만 해요. 그거는 제가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나도 선생님이 아까 요리교실에서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어퍼를 놓으셨잖아요. 봉사자분이 뭔가 주체적으로 하시면 혼나세요. 네. 정말 시각장애인 한 명 한 명이 직접 칼질하고 재료 섞고 배합해 가면서 뜨거운 거 있어도 직접 거기다 재료 넣고 하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나무 선생님이 하시는 요리교실의 제일 큰 장점이거든요. 아, 여러분께서도 조금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네, 도움이 필요할 때 살짝살짝 센스있게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아마 대단한 맛있는 성공자들 여러분께 대접해 드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그냥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갑자기 접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셨던 부분들이었을 것 같거든요. 만나보시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분들이라는 거 혼자서도 알아서 다 잘하신다는 거 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